2024년 10월 13일 오전 8시경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고 주의 모든 계명은 진실합니다. 주께서 그 교훈을 영원히 세우신 것을 국민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 고난을 보시고 국민을 건져 주소서. 이 국민이 주의 법을 잊지 않겠습니다. 국민을 변호하시고 구속해 주소서. 주의 약속대로 국민을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과 거리가 먼 것은 이 죄인들이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 여호와여, 주의 자비가 너무 크시니 주의 법에 따라 국민을 되살리소서. 국민을 괴롭히는 이 죄인들의 수가 많아지지만 국민은 주의 교훈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국민은 믿지 않는 이 죄인들을 보고 안타까웠습니다. 이 죄인들이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혐오합니다. 국민이 주의 교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소서. 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으로 국민을 되살리소서. 태초부터 주의 말씀을 참되며 주의 의로운 법은 하나같이 영원합니다. 통치자들이 이유 없이 국민을 괴롭히지만 국민의 마음은 주의 말씀을 경외하며 서 있습니다. 국민이 많은 전리품을 얻은 것처럼 주의 약속을 기뻐합니다. 국민은 거짓말을 싫어하고 혐오하지만 주의 법은 사랑합니다. 주의 의로운 법으로 인해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국민에게 큰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니 국민을 넘어뜨릴 만한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구원을 기다렸고 주의 계명을 따랐습니다. 국민이 주의 교훈을 너무 사랑하기에 국민의 영혼이 그것을 지켰던 것입니다. 국민의 모든 행위가 주께 알려졌으니 국민이 주의 교훈과 주의 법을 지킨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국민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닿게 하소서. 주의 약속대로 국민에게 알게 하소서. 국민이 간절히 구하는 소리가 주 앞에 미치게 하소서. 주의 약속대로 국민을 건져 주소서. 주께서 주의 율례대로 국민을 가르치실 때 국민의 입술에 찬양을 담게 하소서. 국민의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게 하소서.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롭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주의 교훈을 선택했으니 주의 손이 국민을 돕게 하소서. 오 여호와여, 국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니 주의 법은 국민의 기쁨이 됐습니다. 국민의 영혼을 살아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법이 국민을 붙들게 하소서. 국민이 잃어버린 양처럼 길을 잃었으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국민이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을 날씨 만끽하기에 좋은 날씨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늘 어디를 가든지 이 좋은 환경을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리는 기쁨의 하루가 되세요. 감사합니다.